인간이 이 우주를 만들고 여러분의 모든 세포를 만든 자가 엄연히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부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 사상이야. 인내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중도라고 그래. 중도 사상인데. 이제 공자는 이걸 중용으로 해버렸어요. 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중용과 중도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중용은 뭡니까, 김고문님? 중용은 무슨 사상이야? 인의예지. 그러면 중용은 인의예지를 지켜서 인간의 도리를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중도는 뭐예요? 중도는 뭐예요? 괜찮아. 중도는 무슨 뜻이야? 이거 좀, 너 웃돌이 좀 벗어야 되거든. 벗어도 되지? 인격천이 말이죠.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범죄하기 이전에도 같이 있는 게 아니야. 응? 그걸 잘못, 이거 바로 했다. 빠졌다.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이다. 응? 이것이 시천주를 내린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왜? 이게 있었으면 우리가 받들은 그 하나님을 우리 민족이 언어도 있어. 세계에서 언어도 제일 좋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제일 좋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어.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있었다 이 말이야. 하느님 하느님하고 기도하던 민족이야. 그게 하느님이 우리 민족이 쓰던 단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름은 갓이야, 갓. 자기들, 걔들이 가지고 온 거는 갓인데, 이 갓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금세 알아듣지, 우리 민족이. 그러면 이 갓을 하나님으로 바꿨다. 야훼를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바꿀 때 우리 민족이 알아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섬기는 하느님을 떡 갖다 붙인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럼 우리 민족은 뭘 뺏겨서? 영토 뺏겨, 신앙 뺏겨, 하느님 뺏겨, 다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양 것만 쫓겠다고 전 민족이 물질주의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허당이에요, 허당. 허당. 지금 공허한 메아리만 오는 거예요. 저 아까 쓸모없는 아파트만 전국에 지어제껴 놔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은 그거에 다 비어져. 시골에 초등학교 다 비어져. 중학교가 점점 비어. 고등학교 비어. 이제 대학을 절반으로 쪼개야 돼. 그래 안 그래? 300개 대학이 100개면 충분해져. 그럼 나중에는 그 대학도 우리 대학이 300개가 100개로 쪼개져도 우리나라 대학 가는 사람이 세계에서 1등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업자가 왜 생겨? 대학 때문에. 맞아, 맞아. 모든 우리나라의 실업자나 망국의 원인이 대학에 있는 거예요. 또. 알겠어요? 젊은이들을 죽이는 원인이 대학에 있단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이놈의 대학에서부터 애들이 배워가지고 눈높이만 높아놓고 실체적으로는 구름 잡는 거야, 구름.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 일본 사람이 제일 중요시 하는 게 뭐예요? 가업이야.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지가 아버지가 찐빵 장사하면 찐빵 장사 와서 해.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눈높이를 가르치지 않고 우리는 교육이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가 찐빵 장사면 아들은 벼슬을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중요시해? 가문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가문 중요시해. 중국은 뭘 중요시 한다고 그랬어요? 중국 사람은 떼놈들은 뭘 좋아해요? 돈. 돈밖에 몰라, 돈. 돈을 제일 중요시해, 돈을. 가산, 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 같이, 가업이나 가산을 하는 사람들 직업의 기천을 따지 안 따져요? 안 따져. 근데 우리는 교육을 이상화시켜가지고, 가문. 가문. 이게 매달리다 보니까, 대학 나온 사람은 많고,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물건 만드는 기술은 예, 남, 월남 사람들이 와서 배워. 우리는 공장 가동이 안 돼. 우리는 공장 가동이 안 돼. 외국 사람 아니 뭐. 나중에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생산직은 한국 사람이 없어져 버려. 노인이 거의 노인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망해가는 거는 내가 옛날에 25년 전에 경고했어. 빨리 내 말을 들어라. 아, 그 저건 미친 사람이래. 저 사람 말 안 듣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대학생들 중에 70%가 고졸만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기술고등학교 나와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대학을 얼마나 더 줄여야 돼? 300개에서. 인구가 없어져서 줄여야 되고, 대학 가는 사람 숫자를 줄여야 우리가 살아.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결혼하거나 뭐 할 때 절대 학벌은 쓰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응? 직장 갈 때만 뭐 적어내는 그것도 학교 이름은 사용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아무리 뭐 좋은 대학을 나와도 학교 이름은 절대 쓰면 안 돼. 그 왜냐면 여자들이 시집 갈 때 남자고 학벌만 자꾸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져.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일단 그렇게 살려야 된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 허경영.